그 넴하우서 theorem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건데 뭔가 저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 여기서는 시험 점수였죠. 네. 어떤 요거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함수가 sum modular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식으로 한 스텝씩 추천을 해도 엄청 효과가 좋다. sum modular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네. 네. 요 sum modular는 화면에 있는 햄버거와 감자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햄버거와 감자칩을 이미 구입을 한 상황에서 콜라를 추가하려면 네. 얼마가 드냐 하면 한 200원 정도가 들어요. 세트 메뉴를 시킨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햄버거랑 감자를 사기로 한 상황에서 콜라를 추가하는 데는 200원이면 추가가 돼요. 요즘 2,000원은 들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걸 따로따로 네. 사는 건 바보죠. 그렇죠. 네. 세트 메뉴를 사야죠. 네. 네. 근데 만약에 햄버거만 산 상황에서 콜라를 추가하려면 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세트 메뉴가 아니라 콤보 메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감자튀김을 먹기 싫어도 세트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콜라를 추가하는 비용이 햄버거만 있는 게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um modular 함수가 뭐냐면 네.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집합이 있고 포함된 작은 집합이 있겠죠. 큰 집합에 뭘 추가하는 게 네. 작은 집합에 뭘 추가하는 것보다 싸다가 sum modular의 정의입니다. 그런 sum modular는 그거다. 알겠는데 네. 그걸 충족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최적의 문제를 찾아내는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야지. 일단은 근데 저 함수가 sum modular인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뽑아도 그렇게 뽑은 결과가 진짜 최적의 결과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최적의 결과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이 정리는 아무 함수나 이렇진 않다. 아무 함수나 이렇지는 네. 않다. 네. 얘는 sum modular하다. 네. 만약에 sum modular가 아닌 그런 함수였다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뽑아준 거가 얘한테 최적의 교육 과정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럼 얘가 sum modular한 함수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평가 점수를 sum modular하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어떻게요? 평가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저렇게 주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성질에 만족하도록 애초에 함수를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을 거죠. 네네. 내가 그 햄버거 가게인데 햄버거와 감자를 시킨 사람한테 콜라 하나 추가로 더하는데 2,000원 받고 그 다음에 햄버거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콜라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나의 가격 정책은 sum modular가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격 정책을 만약 쓰면 더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가격 정책을 만들면 내가 sum modular한 가격 정책을 쓴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학생 평가 점수를 낼 때 그런 sum modular 하도록 평가 점수를 매기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죠. 마치 가격 정책을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이 모델을 네. 디자인하는 개발자가 그쵸. 그런 식으로 성질을 그쵸. 부여하면 된다는 네. 그런 그쵸. 말씀이신 거죠? 이것도 햄버거 가게 주인이 의지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 문제 한 문제씩 네. 순차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한 그런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얘한테 문제를 하나씩 던져줘도 된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처방을 해주는 거다. 뭐 자, 그러니까 그 교육 인공지능의 모델을 그렇게 sum modular하게 디자인을 하셨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네. 어렵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정책을 네. 잘 짰다. 이런 얘기죠.